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에서 선택한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3인방이 어제 구속영장 심사받았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고 정민용 변호사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결과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 성남시 윗선,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해왔던 돈 풀기를 이달부터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테이퍼링 착수를 공식화한 건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인터넷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저작권 문제에서도 부당거래 비판을 받아온 넷플릭스. 태도로 바꿀까요? 방한한 가필드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효과적, 성공적으로 제공되면서도 망에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 결국 돈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